순한 냄새가 나는 그런 코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각의 평범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의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맨투맨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코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영상을 보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여기 왼쪽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 영상을 보신다면 더 재밌고 알차게 영상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가지 방법과 함께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코디 사진도 함께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 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 링크까지 같이 걸어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별로 길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맨투맨 단독으로 활용을 해보는 겁니다. 맨투맨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포인트 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핏도 다양하게 있고요. 그 문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포인트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잘 착용을 해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이고요. 네,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미무늬 형태의 약간 오버핏 형태의 그런 맨투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코디는 캐주얼하면서도 훈훈한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코디라는 생각들이 들고 항상 맨투맨 하면 청바지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크림 컬러 그런 팬츠를 가지고 활용하셔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슴팍이 조그만하게 글씨 로고가 박혀있는 그런 맨투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로고가 박혀있는 맨투맨 같은 경우에는 쉽게 포인트를 줄 수 있으면서도 좀 무난하기 때문에 오래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문양이 있는 걸 하고 싶기는 한데 너무 하라는 건 싫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의 맨투맨과 함께 코디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숫자가 좀 크게 박혀있는 그런 맨투맨 코디인데요. 특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맨투맨 구매하려고 하실 때 숫자 또는 영어가 아마 좀 프린팅 되어 있는 맨투맨에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크게 박혀있긴 했지만 좀 이런 것들은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고 내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서 코디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셔츠랑 남방을 활용하는 코디입니다. 맨투맨이 스웨어 셔츠로 불릴 만큼 이제는 캐주얼한 느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댄디한 느낌을 충분히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댄디한 느낌을 가장 쉽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셔츠나 남방을 가지고 레이어드를 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가장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흰색 셔츠를 가지고 레이어드를 하는 방법인데요. 흰색 셔츠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컬러감이기 때문에 쉽게 활용을 해볼 수 있고 어떤 맨투맨이랑도 쉽게 매칭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코디 방법이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하지만 흰색이 뭔가 밋밋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스트라이프라든가 체크 남방을 활용하시면 괜찮은데 체크 같은 경우에는 체크 무늬에 따라서 되게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사진을 보시면 네이비 컬러의 흰색 셔츠를 레이어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맨투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씨 로고가 크게 박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셔츠랑 합치니까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을 연출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셔츠를 어떻게 매칭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들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서 조금 활용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맨투맨은 컬러만 변경이 됐고 안에는 스트라이프 셔츠로 이제 코디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서도 보듯이 안에 어떻게 레이어드를 했냐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코디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또 하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색 셔츠 말고 좀 다른 느낌을 연출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난하게 스트라이프를 활용을 하셔도 하나의 좀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슬랙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맨투맨은 무조건 청바지만 고집하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셔츠 그리고 슬랙스도 같이 활용하는 것들이 점점 보편화되어가고 있고 특히 와이드 슬랙스가 유행하면서 맨투맨과 같이 결합해서 입는 코디 방법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 깔끔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스탠다드 핏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사실 모든 아이템을 다 가지고 있으면 이런 고민들을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한정된 예산으로 한정된 아이템으로 다양한 느낌을 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어떻게 매칭하냐에 따라서 그런 코디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한번 저는 꼭 해봤으면 하는 그런 코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꼭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지금 회색 맨투맨에 세미 와이드 슬랙스랑 같이 매칭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컬러감 자체가 무난한 컬러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활용해볼 수 있는 그런 코디 방법이라는 생각들이 들고 셔츠랑 맨투맨 그런 길이감 차이가 있어야 이렇게 좀 포인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다음 사진으로는 와이드 슬랙스랑 한번 매칭을 해봤는데 맨투맨 컬러가 좀 다양하게 연출을 해서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흰색 셔츠 레이어드가 참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또 검은색으로 레이어드
하고 싶을 때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검은색을 사용할 때는 맨투맨 컬러가 좀 밝으면 더 포인트 주기 더 쉽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고 와이드 슬랙스도 좀 무난하게 잘 활용을 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한번 코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진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핏의 슬랙스를 가지고 코디를 한 사진인데 아직까지도 와이드라든가 세미 와이드 슬랙스를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무난하게 활용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코디 같은 경우에는 앞에 두 개 코디에 비해서 좀 깔끔하다라는 느낌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로는 반바지를 한번 활용을 해보는 겁니다. 반바지의 맨투맨 코디 방법, 아마 가을에는 9월달 또는 10월 초 정도까지는 요즘 덥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코디이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코디 방법이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 코디를 활용했을 때는 캐주얼 느낌과 함께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좀 훈훈한 냄새가 나는 그런 코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느낌으로 연출할 때는 맨투맨 핏이 세미 오버핏이나 오버핏으로 연출했을 때 더 그런 느낌을 잘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연출하시는 게 더 편하게 그리고 쉽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아주 무난한 네이비 컬러의 맨투맨에다가 코디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캐주얼한 느낌들이 있지만 깔끔한 그런 느낌도 같이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훈훈한 남자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코디 방법들이라는 생각들이 드니까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처럼 좀 밋밋한 맨투맨을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을 낼 수 있게끔 로고가 크게 박혀있는 맨투맨을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도 같이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해봤었는데 진짜 활용성이 너무 좋고 이런 코디 방법을 연출하면 조금 더 앞에보단 캐주얼한 그런 느낌들을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연출을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맨투맨으로 코디할 수 있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맨투맨 코디 방법은 더 많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로 해서 4가지 준비해봤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항상 영상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 재밌는 정보, 그리고 패션은 어렵지 않아요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들 만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